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지혜와 교훈을 전하기 앞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지식의 첫걸음이라 말하는 솔로몬. 잠언 1장 1절부터 19절 말씀. 이것은 다윗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금언이다. 이것을 쓴 목적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깊은 뜻을 지닌 말을 깨닫게 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이미 지혜 있는 자라도 들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분별력이 있는 자도 좋은 교훈을 얻어 금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참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건만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들의 교훈은 내 머리의 화관과 내 목의 금사슬과도 같은 것이다.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하여도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잠복해 있다가 사람을 죽이자.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무덤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그들을 통째로 삼켜 지옥에 내려가는 자처럼 되게 하자. 우리가 온갖 보물을 구해놓고 빼앗은 물건으로 온 집안을 가득 채워놓을 테니 네가 우리와 한패가 되어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런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악한 일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이는 데 능숙한 자들이다. 새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물을 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스스로 덫을 놓고 자기들이 빠져 죽을 함정을 판 자들이다.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의 종말은 다 이렇다. 바로 그 물질이 그것을 소유한 자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만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라 말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사람을 죽이는 악한 자와 악을 멀리하라 말합니다. 삶의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순종하여 악을 멀리하고 악한 자들의 궤교에 빠지지 않는 삶이 되어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교만함에 빠져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본체이시며 삶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